부자가 100년까지 가기 어렵다. 또 하나 이제 가치 비교의 척도로서 어떤 게 있는 거 아니냐면 가치 있는 것은 그걸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. 그러니까 되도록 여러 사람에게 큰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가치가 오직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가치보다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런데 그 내가 아까 얘기한 내면적 가치는 여러 사람에게 큰 혜택을 나눠줄 수 있어요. 나눠 가져도 각자의 몫이 별로 줄지 않는 것이 내면적 가치고 외면적 가치는 여러 나눠 가지면 나눌수록 각자가 줄어갑니다. 가령 1억 원의 돈을 100명이 나누면은 하나에 100만 원 돌아가나요? 그렇죠. 100만 원 그래도 아니는데 가령 천 명이 나누면은 10만 원씩인가요? 10만 원 별거 아니죠. 가령 모차르트의 명곡을 말이죠. 세계적인 관현악단이 연주를 해요. 그것을 그 가령 저기 예술전당 그 큰 오페라 하우스에서 여러 같이 들을 경우하고 케네디가 아니라 예 오나시스 오나시스 같은 큰 부자가 말이죠. 그 악단을 전세를 내가지고서 어떤 그 섬에 가서 혼자 듣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혼자 독점해 들으니까 훨씬 더 참 그 기쁨을 많이 느낀다. 그것보다는 오히려 음악을 이해하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음악을 듣는 기쁨이 들지 않겠는가. 그리고 볼 때, 그것도 그렇고, 어떤 예술은 여러 가지 나눠 가져도 각자의 몫을 별로 줄지 않는다. 다른 그런 예를 들은다면, 가령 인격 같은 거. 인격자가 하나 생기면은 그 인격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. 훌륭한 인격자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가령 율곡이라든지 무슨 그 서역이라든지 그런 인격이 있으면은 그 본받아 가지고서 많은 인격자가 주위에 생깁니다. 그러니까 내면적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. 근데 하나만 더 보태겠어요. 네. 가치 가운데는 그 자체가 목적적인 가치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적인 가치가 있는데 목적적인 가치가 수단적인 가치보다 높은 가치다. 틀림없죠. 예를 들어서 의술 또 약, 의약은 사람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있는 거죠. 그럼 의약보다는 건강 생명이 더 높은 가치다. 말 되죠.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적을 드는 거죠. 목적도 되지만은 그 수단도 되지만 목적도 되는 그런 가치가 단순히 수단에 지나지 않는 가치보단 높은 가치다. 그것 하나 더 보태줍니다. 예.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는 항상 모든 가치는 수단으로 그치는 가치보다는 역시 그 목적적인 측면이 많은 가치가 더 우위를 갖는다는 거야. 생각나는 게 칸트가 연상이 돼요. 칸트가 사람을 목적으로 대접하되 서로 대접하지 말라. 그것도 관계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다 하는 말도 여기 연결이 되죠. 그러니까는 목적의 왕국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다 우리 사회가 탈을 정치라고 해도 정치에 있어서 탈을 그 정적 뭐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이런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뭔가 근원적으로 목적적 가치가 이렇게 성행하는 그런 목적의 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다.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단순한 제도, 뭐 의회 민주주의는 제도로서 발전해야 되지만 그 모든 제도의 이면에는 윤리적 가치가 윤리적 가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지금 윤리적 가치에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윤리적 가치가 그 제대로 굴러가는 사회래야 그 모든 민주적 제도도 굴러갈 수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배경에는 윤리적 가치가 있다.
어제 시간에 배운 그 절대 윤리 중에서요. 그 인간이 추구해야 할 절대적 목적인 목적률적 윤리설과 그 사람은 마땅한 법칙 사회에 속해 있다는 법칙률적 윤리설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 외에도 다른 윤리설이 있는지. 그러니까 그 윤리 어떤 대상을 어떤 누구 인물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대상을 평가할 때에 그 기준은 이것이 그 행위가 어떠한 궁극적인 사람의 목적에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보든지 그렇지 않느냐는 이것이 선천적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나 따라야 할 법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기준 둘 외에 또 생각나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 질문이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게 있겠어요? 우리가 어떤 인물이나 행위를 평가할 때에 그 목적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적에 비춰볼 때 옳다 그러다 또는 법칙에 비춰볼 때 그렇다 그거 말고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또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있는데 그걸 빼놓았다면 내가 잘못이고 기준을 생각할 수 없다면 나는 할 말 다 한 거 같아요.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력 있게 선생님 말씀을 경청해 주신 그런 여러분들의 자세에 내가 오늘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. 내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제가 그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는 데서 우리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재즈 역사 그건 물론 미국의 흑인들의 중심으로 해서 생긴 역사지만 그런 재즈의 역사를 가지고 실제로 연주를 해가면서 재미있게 한 시간을 내주 두 시간을 보내는 그런 프로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.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.